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혜민 스님의 인생 관련 명언.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살자. 너무 어렵게 셈하며 살지 말자. 하나를 주었을 때 몇 개가 돌아올까? 두 개를 주었을 때 몇 개가 손해볼까? 계산 없이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살자. 너무 어렵게 등 돌리며 살지 말자. 등 돌린 만큼 외로운 게 사람이니 등 돌릴 힘껏이네요. 사람에게 걸어가자.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내게 충분한 것은 나눠줄 줄도 알고 애써 등 돌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함께 웃으며 편하게 살자.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계산하고 따지면 머리 아프지 않게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을 거슬리려면 갈등이 있어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픈 때로는 손해가 될지 몰라도 마음 가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 중턱에 오른 사람, 거의 정상에 오른 사람, 정상에 올랐다고 끝이 아니다. 산은 산으로 이어지는 것, 인생도 삶은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인생의 산맥을 넘는 것이다. 산들이 이어지는 능선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